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네,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. 네, 짝꿍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. 네, 어찌됐든, 말잘 됐습니다. 이 가방 다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만드시는 와중에 보실 수도 있고 하는데,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장식이에요. 네, 제가 D링을 썼죠, D링. D링을 썼는데, 이 D자링을 이런 사각링을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차이점 뭐가 있냐면, 이 D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사각링을 쓰면 이게 움직이지 않겠죠.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장식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사각링에 맞춰서 이 끝단을 각진 느낌으로 이렇게 주었는데,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른 장식을 쓰시고, 이 플랩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하신 다음에 뭔가 곡선 느낌을 주셔도 되고요. 어떻게든 다양하게 변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 이런 디자인, 저런 디자인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심지 만드는 거,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, 만들고 나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좁아지는 디자인으로 했었어야 되는데, 그게 제가 조금 아쉬웠더라고요. 약간은 살짝 뭉툭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좁아지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어찌됐든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가죽 심지 만드는 거를 제가 영상을 이제 빠르게 편집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거든요. 단순 반복하는 작업이라, 그거는 나중에 제가 뭐 시간 여유가 된다라고 하고, 뭐 다음에 만들 일이 있으면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이 가방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뭐가 있냐면 스트랩을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스트랩. 지금 스트랩을 달수 있는 구성이 없죠.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꽤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. 그래서 탈부착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그렇지 못합니다.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옆판에다가 부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옆판, 이런 경우에 옆판에다 부착을 하면은 이 옆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립니다. 혹은 옆판에 부착했던 이 스트랩이 여기 이 플랩 이쪽에 걸려가지고, 모양새가 예쁘게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처지면 처질수록 이 옆판이 튀어나올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 위쪽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특히나 뭐 에르메스 캘리백이 대표적인 탑핸들 백인데, 그거 같은 경우는 이링 옆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블 링이죠. 더블 D링을 통해서 핸들을 잡고 여기는 스트랩을 걸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제 더블 D링이 없으면 여기 링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링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나중에 여차하면 걸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쪽 구성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죠. 이제 만들면서 아시겠지만 안쪽에 지퍼주머니랑 뭐 카드 수납이랑 그런 것도 됐는데, 이 정도 사이즈를 고민하면서 이 카드 수납을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지갑이나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 가방만으로 되게끔 구성을 고민했던 거고요. 이런 구성은 생략하고 만드셔도 되고, 아니면 이 구성 자체를 조금 키워서 만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129 시리즈를 하면서 꼭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제가 한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뭐 보강을 썼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입니다. 참고사항. 조금씩 바꿔서 해보셔도 되고, 이렇게 적용을 해보셔도 되고,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형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대로 하셔도 되지만, 바꾸어서 하시기에 기준점이 되어서 어떻게든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, 뭐, 가죽공예를 즐기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뭐 소망이고요. 언제든 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은, 댓글 달아주시고, 뭐, 제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죠.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뭐 왓츠앱이나 뭐나 그런 것들로 언제든 편히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. 저도 뭐 이렇게 질문 주시고 그런 게참 재밌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129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.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.